이게 뭐이 생활에 적응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천천히 들어오시죠. 내가 들어가야 수업이 시작되니까 이제 모이기도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아, 요게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얘기하고요. 리츠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이 리츠라는 게그 원문상에서는요, 릴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앤 트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트러스트라는 게 이게 신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 때 신탁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조합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는데 줄여서 리츠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리츠법상에서는 주식회사로만 설립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목을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설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체가. 그럼 거기에 나온 대로요,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권을 판매해서 수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다. 근데 회사 신탁 또는 조합을 말할 때 우리나라는 신탁이나 조합 형태 리츠는 불가능하고요, 회사 형태로만 리츠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요, 이게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구분할 때 지분금융의 조신리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 리츠죠. 여기가.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여기 오피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와 있어요. 오피스가. 만약에 참고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리츠 설립이 대부분 오피스 리츠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피스 리츠가 한 60에서 한70%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투자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래는 어디까지 영역이 넓어지냐면요, 주유소까지도 투자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근데 이제 오피스 리츠가 왜그 부동산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왜 괜찮냐면은, 매물이 나올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시세보다 매물이 좀 싸게 나와요. 네, 싸게 나오는데다가 오피스라는 건 이제 임대 있죠.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셀스 앤 리스백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현재 써요, 이 방식을. 그러니까 이 방식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에요. 이게 만약에 오피스가 A라는 그룹에 이게 4억에 본사 4억인데 현금이 없어요. 예, 그럼 현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팔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창업 때부터 갖고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애착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팔때 시세보다 싸게 팔아요. 싸게 파는 조건에다가 얘네가 계속해서 여기를 임대해서 쓰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뭐를 기대할 수 있냐면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임대차 계약이 한 5년 정도 체결이 되면은 5년 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가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해요. 그러면 얘네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달을 할 때. 이게 소수의 자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얘네는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여기다 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요, 여기 만약에 투자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현재 300만 원이 있어요.
300만 원 들고 300억짜리 프로젝트에 끼워달라 그러면 끼워줘요 안 끼워줘요? 안 끼워주는데 뭐를 사면? 주식을 사면 액면가 만 원이니까 그래도 나도 한 30주 가준 주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여기에 무슨 투자하냐면 지분 투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접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들이 투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렇게 배당해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고가의 부동산이 시장에서 좀 더 쉽게 유동화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에 보시면은 371페이지에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단위로 표준화 증권한 그런 상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통한, 그리고 이제 그 소액 투자자도 이제 이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요.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의 감소라는 거는 요 투자자가 자산을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은 자기가 예금, 주식,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그걸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알아서 무슨 투자 해주는 거예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투자 수익의 안정성과 환금성이라고 해놨죠.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얘가 여기다가 직접 투자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약에 투자해서 얘를 현금화하려고 그러면 매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주식을 매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면은 좀 더 쉽게 유동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거는 예전에 이렇게 직접 거래하잖아요. 거래 내역을 우리가 잘 모르죠. 이렇게 고가의 부동산들은 소수의 자산가만 은밀히 거래하는 거예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고가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거는 중개업소에 매물로 안 나와요. 자기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매물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 지역 중개업소에는 안 나와요. 센터를 걸었지.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름이 있는 만약에 음식점이 있죠. 걔가 여기서 매물로 나오면 소문이 안 좋게 돌아서 안 돼요. 야, 이게 팔려고 나왔대.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문이 돌게 되면 매출도 떨어지고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광역적인 데로 넘어가서 거기서 매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주시장에서. 그러니까 거래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그래서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만 무슨 회사냐면 얘만 주식회사예요. 여기 얘하고 얘는 무슨 회사다. 명목회사라는 건요. 서류상의 회사예요. 서류상의. 아, 그래서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얘네는 이걸 직접 해요. 근데 얘네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자산을 투자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얘네가 대행을 해줘요. 무슨 회사가요? 자산관리 회사에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2페이지에 가면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죠. 근데 그 밑 중간에 박스 밑에 보면 관련 회사라고 있죠. 거기 보면 자산관리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거예요. 얘는 그 목적으로만 설립한 회사를 뭐라 그런다. 자산관리회사라고 그래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자기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직접 하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제도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법을.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시험 공고일이 한 7월 한 17일 이때가 시험 공고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공고 나왔을 때 법령의 적용은 7월 17일 이전을 적용했다고요. 그러니까 7월 17일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은 안 나왔어요. 법령의 기준이. 근데 요즘은 시험 당일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는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패턴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 가면은 부동산 투자해서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들 일단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네를 유추하기가 쉬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7월 17일 이전에 시행되는 애들 있죠. 얘들만 시험범위에 넣고 이후에 시행되는 건 빼버리면 됐어요. 그 애는 안 나올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 개정에 대해서 이때 시행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 리치법은 안 나왔어요. 바뀔 거니까. 그래서 주로 제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시험 당일날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변화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얘네가 지금 거기 그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업무 범위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거기 가면은 시행이 올해 8월 20날 그쵸? 예, 이게 개정이 됐고 시행이 언제라는 거예요? 내년 2월 21일 날 시행인 거예요. 그렇게 개정이 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리치법의 특징이 뭐냐면 매년 연초가 되면 한번 개정이 또 이루어져요. 얘네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뒤로 넘어가 보시면 374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다 시행일 2020년 2월 21일이라고 다 해놨잖아요. 그죠? 미리 시행하는 거를. 계속 중간에 가면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 때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안 하고 예.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새롭게 신설된 조항도 있어요 없어요? 신설된 조항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괜찮아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뭐 부담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이런 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86페이지에 가면 거기 부동산 개발금융이라고 있죠. 개발금융. 예. 거기 프레이트 금융이라고 있죠. 예. 그건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금융의 의미를 배우셨죠. 금융이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 금융이라고 그랬죠. 그럼 프레이트 금융이라는 거는 여기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요 프로젝트에 기초해서 그래서 예, 얘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H개발 주식회사라고 있는데요. 얘 명칭이 뭐냐면 이걸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아시죠? 우리가 속칭 GTX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요 구간 공사 있죠? 제 예, 3구간 공사에 따른 사업권이 있죠? 예. 이거를 얘네가 땄어요. 근데 요 3구간 공사 할 때 자금이 얼마가 소요되냐면 한 5천억 들어간대요. 이게 한 구간이라도 상당히 뭐 10몇 킬로 되더라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하 40m 깊이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40m를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 보상비를 줄인다고요. 네, 그게 지하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얘네가 이 사업권을 땄는데 이 회사의 주주라든가 투자자들은 이 사업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반대할 수도 있죠. 야, 사업도 요즘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무리하게 이거 확장했다가 잘못되면은 얘가 또 흔들릴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반대하죠. 그런데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이용객도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는 별도의 뭐를 세우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 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가칭, 주식회사, 광역 이렇게 해서 하나 세워요. 세우고 얘네한테 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분을 받아가든가. 아니면 나중에 현물로 청산이 될 것 같으면 현물로 받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 프레이트 이 파이낸싱의 원래 시초가 석유 시추 사업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석유 시추라는 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걔네들은 뭐로 받는 걸로? 현물로 받는 걸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석유가 쏟아지면은 그 양의 몇 톤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는 얘하고는 단절되는 거예요. 얘하고는 별도의 독립되는 회사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는 이 사업에 필요한 얼마를 조달을 해야 돼요? 5천억을 조달을 할 때 누구로부터 조달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요 투자자들이 두 가지 용으로 나눠져요. 지분 투자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을 뭐 하는? 빌려주는 형식이 있죠. 대출해주는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중은행에서요. 이게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은 시중은행들이 신디케이트 론이라는 걸 형성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은행이 주관은행이 되고 몇 개의 은행이 같이 조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디케이트 론도 그 실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1위 있고 2위 있고 뭐 그래요. 매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게 투자할 때 만약에 여기서 주식 발행하면은 주식을 매입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어요. 어디다 투자하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리스크가 틀려져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와요. 어쨌든 간에 요거 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얘를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뭐 사업성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이 사업성이 있죠. 뭐를 보고?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돈을 차입했으면 5천억을 차입했잖아요. 차입했으면 요 차입금에 대한 그 계정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차입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채 비율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여기로만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세요. 부의 금융 효과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잘못되더라도 일로 추심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소금융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급 보증해야 돼요. 추가해서 출자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되게 복잡한 거예요. 무진장 복잡한 거고 현재 이게 투자 들어갈 때요. 금융기관들은 요거 나중에 회사 형태를 얘기하면 요게 합자회사도 있고 한명회사도 있어요. 대부분 한명회사예요. 한명회사는 유한책임사원하고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투자자들은 유한책임사원이에요.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 책임지는 거예요. 대신에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급보증 요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이 프로젝트 금융을 수행할 만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잘못 끼어 들어갔다가는 손실만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 형태를 합자회사로 바꾸면 돼요. 합자회사는 다 무한책임사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동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아보시게 되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부터 나오는 이 현금 흐름이 있죠. 네, 이거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현금 흐름을 얘가 관리하면 힘들죠. 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만드냐면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그래요. 여기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서요. 결제 위탁 계정이라고 그래요. 이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요. 이게 신탁 설정돼 있는 거예요. 요 계정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로 넘어가 있어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얘도 관여할 수 없고 얘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프레트 금융에 보시게 되면은 387페이지 있죠. 예, 위에서 맨 위에 가면은 동그라미 4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있죠.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프레트 금융의 담보가 프레트의 미래 현금 흐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면 이런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 사업의 독립적인 뭐 결제 위탁 계좌를 설정함으로써 이렇게 해놨죠. 예, 예,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자금 확보와 원리금 상환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시공사라든가 건설회사가 직접 관리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지금 이제 요런 개요들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프레트 금융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도 할 수 있냐면 이 프레트 금융은요. 요게 부동산 개발이 있죠.
예,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련된 PF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관련된 PF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발론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BTO라든가 뭐 해서 BTL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시는 거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이걸 쓸 수 있냐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식의 이런 건물 하나 짓고 싶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금이. 그럴 때 뭐를 갖고 활용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전체적인 부동산 수요나 이런 걸 봤을 때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에 따른 임대 수익이나 이게 꽤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누굴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를 모집해서 짓고 그다음에 수익금을 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 하나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권이나 이런 거 가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도 쓰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용인 쪽에서도 상가 건물 지을 때 이 방식을 써서 운영한 적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어디도 쓰였냐면요. 영화 산업에도 쓴 거예요. 영화 산업에도. 그죠? 예. 예전에 그 2000년대 리츠법이라는 게 그 2001년도 초반에 리츠법 개정 생기고 이제 그럴 때 보게 되면요. 영화사에서 영화를 이제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온라인상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요. 그러면 그 투자자들은 그 영화사를 보고 투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화 자체 있죠. 예, 주연 배우가 누구냐, 시나리오가 누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독이 누구냐,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성공을 거둔 케이스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운영에 대한 거는 누가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조금 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뭐 운영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38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프로젝트 금융에서 과세 문제라고 돼 있죠.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래. 이게 과세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놨죠.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답이었는데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이 있죠. 예, 그게 이제 거기 같이 있었던 내용인데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예, 이게 일정한 법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설립됐을 때만 가능해요. 이게 실상은 그거를 지문으로 넣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참 의외였었어요. 그 내용이 쉬운 게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줄로 들어와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 간단한 것 같잖아요. 무척 복잡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 및 이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한 회사 있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만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옆 페이지에는 그 메자닌 금융이라고 있죠. 메자닌 금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이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용어로. 그것도 개발금융의 일종이에요. 예, 요건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S물산이라는 비상장 기업이 있어요. 비상장 기업이. 근데 요 비상장 기업에서 이번에 뭐를 발행하냐면요. 채권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럼 여기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매입해봐야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상장 기업이 발행하는 건데. 그럴 때 얘네가 이걸 발행하면서 옵션을 제기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비상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곧 상장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상장 계획이 있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주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액면가가 5천 원이에요. 근데 얘가 한 5만 원도 또는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상장을 시키면 이 회사채가 만약에 천억짜리라고 가정해 보세요. 규모가. 근데 얘가 상장을 시키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5만 원의 기준에서 이거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액면가 5천 원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원래 5천 원짜리 주식이잖아요. 상장하면 5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한 주당. 그러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를 천억을 갖다가 주당 5만 원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5천 원을 기준에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0배가 뛰었잖아요. 그럼 천억짜리 투자하면 이게 얼마 나오겠어요? 1조 되는 거예요. 그 얘네 입장에서는 이익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 있죠? 요거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걸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그 바꿔주면 끝나는 게 있고 얘보다 조금 포괄적인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답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였어요. 그럼 뭐냐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로 전환할 수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채권은 채권대로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자금 여력이 있으면 요게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 그룹이 있어요. 그 재벌 그룹에서 불법적인 증여를 할 때 이걸 쓴 거예요. 이거를 써가지고 장남이 한 2조, 예, 딸들이 아마 1조 5천억씩에 대한 차익을 남겼다고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금방 1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 비상장 기업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라든가 경실련 이런 데서 막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났다가 그때 갑자기 채땡실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한번 등장하면서 그 사건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운이 좋은 거죠. 위암위아에서 넘어간 거죠. 저거 뭐 저렇게 해서 뭐 한 거냐면 지분을 늘린 거죠. 상속받으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상속받으면 뭐 내야 돼요. 상속 내야 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분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상속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줄일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증여 이런 게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한 거예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대신에 용어는 한번 들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는 거죠. 403페이지에 가시면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하고 무관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더라도 용어가 입에 붙지 않으면 집에 가서 옆집 여자에게 설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이 나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입에 붙어야 돼요. 용어가.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강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잘 쫓아오셔야 돼요. 인강으로 하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못 찾으면 옆에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둘이 같이 조르면 관계가 없고 그러면 답이 없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인강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놓치면 찾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모니터 안에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걸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벌써 403페이지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중간 알려줘야 돼요. 아직도 금융에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개발 및 관리론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기 이제 페이지 403페이지죠. 자, 부동산 이용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이 있고요. 부동산 관리가 있고요. 부동산 마케팅이 있어요. 전체적인 단원 중에서는요. 얘는 출제 빈도가 별로 없어요. 부동산 이용은. 여기서는 그래도 개발이 있죠. 요게 두 문제 플러스 알파. 많이 나올 때는 한 네 문항 뭐 이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그 올해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개발이죠. 예. 공법을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관련된 용어를 인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용어, 기본적인 용어도 알아는 줘야 돼요. 근데 그 용어라는 게 공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초적인 용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사단이 나냐면 처음에 이 공부 시작할 때는 전국 수석을 노리면서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쭉 하다 보면은 현실을 어떤 이제 자각 있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왜 되냐면, 아니, 이게 뭐 11월 달 뭐 시작해가지고, 이건 뭐 1월 달부터 하지? 했는데 생각만큼 안 되잖아요? 그럼 3월로 넘어가면서도 이 가슴 한켠에 그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얘네 3개월이면 끝낼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걸 가지고 가다가 결국 매달이 도래해요. 7월이 도래하면은 갑자기 애들의 부담이 확 생기는 거야. 아니, 2차에서도 뭐 공시세법이 쉽다는 거는 그 선생이 쉽다는 거지. 공부하는 학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무리 쉬워도 책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놓은 건 없는데 시간이 훅 온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단안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단안을 내리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변 정리부터 해야 돼요. 먼저 바깥 양반하고도 협상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야 알고 봤더니 2년 걸리는 시험이래. 이게 한 번에 되는 사람이 거의 없대. 그러면서 근거 없는 합격률을 내는 거예요. 봐.
10몇만에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전국에서. 그러면서 그거를 설득을 시키게 되고, 뭐 바깥 양반이 힘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그래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옆집 여자 입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아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 중개사 시험이 문제가 많어. 뭐 이래가면서 이제 크 얘기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얘도 시험 꽤 오래 걸리대. 1차만 돼도 대단한 거래. 뭐 이러면서 이제 쭉 해놓고 난 다음에 전환하는 거죠. 그럼 몇 차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나오면 돼요. 이틀. 그럼 나머지 날은 처음에 생각은 열심히 시간표 짜서 공부해야지 이래놓고 나오는 날만 간신히 나오는 거죠. 그럼 2차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2차 초반에 듣는 거 다 잊어먹은 거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 어디선가 본 듯한 용어가 있는데 뭔 말인지 기억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틀리는 거죠. 깔끔하게.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럼 맨날 떨어지면 한 개 차이로 떨어진 거고, 그죠? 되면 90점으로 합격한 거고, 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되풀이 되는 거죠. 뭐요? 점수 나오죠? 본인 저기 수험 번호 클릭하면 점수 떠요. 예, 1차 딱, 2차 이렇게 뜨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문자 보내줘요. 문자 발송해줘요. 근데 문자가 안 왔다고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랜덤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합격했는데도 문자가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문자 안 들어온다고 나는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아침서부터 보리염료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관리는 평균 한 문항, 마케팅 평균 몇 문항? 한 문항.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네 문항에서 다섯 문항 정도 나오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이용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 얘기하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이게 토지 이용 얘기예요. 이 토지도 무슨 토지냐면 도시 토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개발하거나 뭐 투자하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할 때 기준으로 제공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거예요. 무슨 이용? 예, 최유효 이용. 이거 우리 앞에서 이 용어 배우셨죠?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일반인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역세권에 여러분들이 토지가 있어서 이 토지 개발할 때 상가, 주택, 공장. 그러면 무슨 용도로 개발하냐면 대부분 상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거를 기준으로 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용이 했을 때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에 미달하면 감가를 줘요. 감정평가에서. 네, 그래서 제목이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토지용에 뭐라고 있냐면 집약도라고 있어요. 그죠? 요 집약도라는 건요. 단위 면적의 토지 있죠?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크기가 큰 거를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러고요. 요게 작은 거를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대로 날 때 또 한번 해봤었어요. 지대로 날 때. 여기가 도심이고요. 자본이고, 이렇게 토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럼 자본하고 토지를 결합해서 생산을 할 때 도심은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사용량은 적고요. 자본의 투입 비율이 커지는 거죠. 이게 건물이 고층화 된다는 거예요. 고층화. 근데 외곽을 나가면 토지 가격이 어때요? 싸죠. 그러면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사용량이 커져요. 대신에 자본의 투입 비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때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선을 우리가 등량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10에다가 2를 곱해도 20 나오죠. 2에다가 10을 곱해도 20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이 지가가 비싼 곳은 무슨 이용하는 게? 집약적 이용하는 게. 지가가 싼 거는 무슨 이용하는 게?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게 그게 최이효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다 어느 지역을 가시다 볼 때 건물이 이렇게 높게 서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지역은 이 땅값이 비싸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은 405페이지에 보면은 입지잉여라고 있죠. 용어상에서. 예, 입지잉여라는 거는 일종의 초과윤이에요. 예, 초과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입지잉여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고요.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목이. 근데 목이 좋은 거는 만화에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입지 경쟁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목이 좋은 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용어 알아두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뭐 거의 잘 활용은 많이 안 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도시 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해놨죠. 그죠? 우리가 조금 아까 토지용 여기다가 활동이라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얘가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이라든가 어떤 투자나 일련의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시 스프롤 현상이에요. 혹시 도시 스프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하는 걸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자, 서울을 기점으로 봤을 때요. 요 주변에 위성도시들이 있죠. 의정부나 일산, 뭐 인천, 안산, 수원, 성남, 구리 있잖아요. 이게 뻗어나간 게 다 도시 스프롤이에요. 이게 예. 요 도시 중에서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970년 있죠. 1970년 기준 했을 때 서울에 매일같이 3,000가구씩 유입이 됐대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근데 3,000가구가 유입이 되면 당장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한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집만 지어놨다고 걔가 주택의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전기나 상하수들이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복지 이런 게 연계가 돼야 되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지만 주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여들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 주변에 집장사들이 뭐를 지어놓고 집 지어놓고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집질 땅도 아닌 거예요. 일단 집부터 지어놓고 수요를 유인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성남이라는 이런 주변 위성도시 있죠. 여기가 구가 세 개예요. 구가 세 개인데 기존의 중원구하고 수정구라는 데가 있고요. 분당구가 있어요. 얘는 도시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전체 인구 한 100만 육박하는데 여기만 도시계획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도시계획에서 만들면요. 이렇게 가로가 설정이 되잖아요. 차선이. 그러면 여기 어떤 시설과 몇 가구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 차선의 규모가 틀려요. 2차선, 4차선 이런 게. 그러니까 미리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설정할 때 이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이 있죠. 이거를 분양가에 산정해서 다 분양한 거예요. 다 부담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분당 주변에 뭐 수지라고 있어요. 거기는 논바디에다가 아파트 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전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량이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도시도 건설할 때는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획 정리가 딱딱 돼 있고, 그죠? 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한번 정해졌을 때 이렇게 하는 지역이 몇 개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속칭 얘기는 일산 있죠.
그게 고양시라고 그러죠. 고양시도 지금 구가 3개로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다 신도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화정지구나 몇 개의 지구만 이렇게 아파트 단지 개발이 돼 있지 농업적인 생태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데가 이 도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난 게 도시 스포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평면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거예요. 도시계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요. 지가가 표준적인 지가 수준 이하인 거예요. 어디에 미달해서 그러냐면 최이용 이용에 미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시는 보편적인 이용을 못하고 있다라고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요. 거기 뒷페이지 보시면 직주 분리라는 것도 있죠. 직주 분리라는 건 직장과 주거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사람들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직장, 여기 주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직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후유증을 낳게 되고요. 저녁이 되면은 도심에 있던 이 인구들이 다 주거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상주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도어너 또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근데 야간 상주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요.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요. 그래서 이 서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심 지역이 있죠.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더라도 마땅히 접대할 만한 식당을 찾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9시, 10시만 되면은 불이 다 꺼져 있고요. 기본적인 시설이 없으니까 뭐만 켜있냐면 술집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는 야간에 상주하고 있어도 뭐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걸 지원받기 어렵죠. 그럼 그 서비스는 다 어디 따라가겠어요? 고객 따라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주분리의 반대적인 게 직주접근이에요. 얘는 거꾸로 외곽으로 나왔던 주거가 다시 어디로? 도시로 들어오는 현상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외곽에 나가게 되면요. 무슨 비용이 절약이 돼요? 주거 비용이. 근데 절약하는 주거 비용보다 이게 커지면은 안으로 들어와요. 교통 비용 부담이. 요게 이제 뭐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기름값이 있죠. 예.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넘어가죠. 그러면 경기도 일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통 비용의 부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들어와요? 이 경계에 있는 데 있죠. 여기 전세 수요가 늘어나요. 이 집 팔고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쪽 근교에 있는 경계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전세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때 대비해서 미리 물건 확보나 이런 걸 잘 해놓으면. 그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가면요. 전세만 아주 또 잘 취급하는 분도 있어요. 중개업자 중에. 그러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매매나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전월세는 항상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양반이 하도 잘 빼주니까 그쪽에 있는 집주인들은 다 그 양반에만 일감이 그 아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반은 경기가 불황이다 이걸 느낄 겨를이 없는 거야.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재 중개사 자격증은 없어요. 그죠? 근데 현업에서 오래 하셨잖아요. 엄청 바쁜 거예요.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그 양반은 나와서 공부하는 것보다 중개업하는 게 훨씬 수익은 좋아요. 그러니까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나오는 거죠. 딸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나와주고 따야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학원마다 다니면요. 모녀지간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지간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부자지간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형제 자매가 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 사이끼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항상 동반 합격을 주문해요. 한쪽이 되고 한쪽이 안 되면 그게 평생에 짐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지간도 말할 것도 없고 형제 자매가도 말할 것도 없고 친구지간에는 더 그런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이 양반이 삼수 끝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놀렸겠어요? 야 너는 예전에 어릴 때도 공부 그렇게 안 되더니 그래 이 시험도 그래 삼수 끝에 이게 되냐? 야 어디서 친구라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는 그러면 되면 바로 딸 것 같냐? 난 1년이면 되지. 이제 3년 차 가는 거죠. 이 양반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양반도. 왜? 앞으로 남은 기간 계속 보리음료 드시려고 그러면 안 지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나는 삼수라도 했지. 너 사수 했잖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책 잡히는 거예요. 이건 똑같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강한 의지를 갖고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
나중에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가는 날 당일날 저 위에다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저 양반이 뭐 그런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한계지라고 있죠? 예,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토지 어때 끝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도요, 외곽으로 쭉 나가다 보면 주거가 안 보이고요. 상업적인 시설이나 공장까지도 안 보이는 지점이 나타나요. 거기가 한계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 한계지는 계속 확대돼요. 뭐를 주축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주축으로 계속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잖아요. 서울의 이쪽에 북쪽에 대한 경계 있죠? 예, 경계가 예전에는 아현동까지였어요. 아현동이 예전에는 경기도 고양군 소속이었어요. 예, 이게 확대돼갖고 구파발까지 넘어간 거예요.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서 한번 느껴보셨잖아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이런 거 배우셨죠? 예, 시간이 지나면 도시는 규모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럼 팽창한다고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우리가 개발을 해보시죠.